이 차량은 1999년 프론티어 일반 캡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하는 그 꿀차라는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 차도 가지고 오면 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꿀차 중에 하나예요. 이 프론티어 일반 캡은 제가 꿀차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 꿀 조건이 되려면 이게 틸트가 돼야 돼요. 이 캐빈이 제껴져야 됩니다. 이 공간이 좀 협소해가지고 촬영 각이 좀 나오지 않는데. 자, 이걸 어떻게,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자, 이거. 여기 틸트. 이게 바로 틸트입니다. 얘가. 머리가 제껴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 적혀 있고요. 캡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의 주의사항, 이게 있어야지만 금액이 좋아요. 일반 캡인데 그냥 일반 캡보다는 더군다나 이게 있으면, 틸트가 되면은 이 차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꿀차다. 적과 꿀이 흐르는 꿀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차를 좀 하고요. 하차를 해서 나머지 차량을 한번 볼게요. 캡 틸트라고 적혀 있죠. 캡 틸트라고 적혀 있고요. 차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적재 공간이 없는 일반 캡입니다. 뒤에 그 유리 하나가 없죠. 이제 유리가 여기 있으면 그거는 킹캡. 이렇게 유리가 없으면 일반 캡.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네트 좀 우그러짐이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 연식이 1999년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상급 차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라이트도 거의 뭐 그냥 덜렁덜렁 상태죠. 잠깐만요. 뭐야 이게. 잠시만요. 대충 일단 거치를 시켜야겠습니다. 이게 왜 나사가 왜 빠졌지? 그냥 자, 나사를 일단 대충 꽂아 놓을게요. 좀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적혀 있죠. 샤시 넘버가 적혀 있고, 시픽 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좀 이따가 캐리어가 어부바에서 갈 거예요. 싣고 갈 겁니다. 그닥 의미가 없어요, 범퍼. 범퍼가 지금 여러분들, 이 범퍼는 그냥 여기 그냥 잘 달려 있네. 죄송합니다. 범퍼가 지금 건성건성 달려 있는 줄 알았더니 잘 달려 있네요. 사실 이 범퍼가 건성 달려 있던 그냥 달려 있던 그냥 얘만 있으면 됩니다. 99년 프론티어는 그냥 얘 형태만 있으면 이게 여기 뭐 붙어 있고 뭐 달려 있던 거래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차는 뭐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부식들 뭐 이런 것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뭐 여기 이런 부식들도 뭐 전혀 상관 없어요. 전혀 상관 없는 부식들이고요. 와이퍼 브러쉬에 있는 이런 부식들 전혀 상관없는 거겠죠. 전면부 라이트 부분만 살짝 찌그러지고 라이트가 쏙 약간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요. 헨다 쪽에 살짝 우그러들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얘는 왜 또 헨다가 이렇게 흔들거리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타이어가 거의 제로예요. 그죠? 타이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타이어이 제로 괜찮습니다. 타이어가 없는 것보다는 낫죠. 타이어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타이어가 달려 있으니까 뭐 전혀 문제 될 게 없고요. 하부 부식 굉장히 깔끔하네요. 하부 부식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99년 프론티어지만 매집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일반 캡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매집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깔끔하죠.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 데 부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런 데도 부식이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한 차량입니다. 적재함도 뭐 깨끗하고요. 자, 광폭 적재함 신형 JT. 신형 JT 3000cc라고 적혀 있죠. 이 적재함이 신형 JT 3000cc라고 적혀 있고요. 적재함도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연식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측면 적재함도 굉장히 좋네요. 99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정도 상태면 거의 A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 타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제로죠. 트레이드가 거의 제로급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뒤에도 부식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이쪽은
이쪽 보면 이렇게 샤시 번호, 차량 고유의 샤시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X라고 적혀있죠? 여기 X. 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세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XS431459. 458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좀 옆에도 자세히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각이 안 나오고 일단 시동이 안 걸려요, 지금요. 배터리를 이따가 차지해야 됩니다. 측면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반대편도 이미 다 검수가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수석 하단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식 상태가 좋습니다. 부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면 타이어 램 쪽 여기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반대편도 이쪽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썩은 데가 없고 부식이 전혀 없죠. 99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태면 거의 A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물차를 부식 하나 없이 이렇게 운행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정말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에요. 여기 적혀있죠? XS431158. 이 XS의 이 X가 1999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갑자기 또 머리가 초기화가 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리고 각종 뭐 공조기 그리고 카 오디오가 있고요. 이 천장은 오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화물차들은 대체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오래되면은 뭐 곰팡이도 좀 나고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곰팡일 겁니다. 곰팡이나 아니면 찌든 때들 먼지로 인해 가지고 뭐 생긴 때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다른 기능은 딱히 뭐 보여드릴 만한 기능이 없네요. 자, 여기는 이제 차주분께서 그동안 구이 간직해 왔던 뭐 보험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수납 영수증이 실비에 있고요. 이런 거 살짝 안 닦이는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이거 배터리인데 이걸 왜 빼놨지?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에어컨 덕트인데 덕트 부분인데 이미 사라졌습니다. 문이 사라져가지고 컨트롤은 불가능한 상태고 수동 변속기이며 운전석 시트 탑승을 해야겠다. 안 되겠습니다. 탑승을 해가지고 좀 자세히 봐야겠어. 여기는 일단 콩이 있고요. 콩이 많이 있네요. 콩도 있고 여기 고동 껍데기도 있고요. 차주분께서 고동을 드시고 이렇게 보면 자 또 2002년 동전이 하나 있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항상 이렇게 또 운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와가 촬영 안 했다면 저에게 이런 또 행운은 없었겠죠. 저도는 제가 저보다 힘든 친구들에게 우리 할인이랑 같이 기부를 하는 걸로 할게요. 또 볼까요? 또 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인삼처럼 똑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 이게 인삼이랑 비슷해요. 아니구나.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아니에요, 동전이. 저기 있다. 이게 똑같아요, 동전도. 인삼이랑 똑같아가지고, 있는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이 동전이. 이걸 어떻게, 저기 있는데 못 꺼내겠어요. 자,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찾았다. 자, 아니, 뭐야, 이게. 장난하나, 지금. 10원짜리인 줄 알았네요. 당했네. 더 이상 없네요. 당했습니다. 1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이상 무슨 단추가 나오네요. 더 이상은 없네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 그만 드실게요. 차 키가 왜 여기 들어있지? 됐어요. 그만 드실게요. 자, 일단은 시트 상태는 이렇게 좀 좋지가 않고 뒤에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 공간은 없습니다. 일반 캡이기 때문에 공간은 없고요. 이런 차들을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일반 캡. 상식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뒤에 이 공간만큼의 다른 적재를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용이하겠죠. 그 다음에 키로수는 172,884km고요 여러가지 편의장치들은 정상 작동하는 걸 제가 다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외 것들은 특별히 없네요. 화물차들은 이 고질병이죠. 시트 찢어짐이 내렸다 탈렸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생계형 차량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또 딱히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급하니까. 자, 이쯤에서 마무리 할게요. 자, 오늘 이 귀한 100원은 우리 할인이와
월말에 우체국 가서 브루 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브루 이웃이에요. 제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이게. 거의 못 벌어요. 박리담배로 하면 많이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영상 찍어 올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외압이 발생이 돼요. 다른 수술에서 저한테 문자 옵니다.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외압에도 좀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제가 가던 길을 저는 그냥 묵묵히 갈게요. 자, 이 차량은 1999년 프론티어 일반 캡이었고요.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런 차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